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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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하. 이건 아니고 이건 영. 스하. 오. 스하. 지금 스테이 들어오고 있겠죠? 네. 안녕. 가볼까? 지금 슬슬 들어오고 있을 텐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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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랜만에. 들어와. 들어와. 스테이 호. 호. 좋습니다. 아, 아 내가 말 들어왔나? 네. 네. 말 들어왔어요. 말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늘 기다려가지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이야 스트레이키즈 단소비에 정말 오랜만이에요. 맞네. 정말입니다. 활동을 시작해서 이제 처음으로 단소비를 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주일 지난 사이에 우리 스트레이키즈 또 너무 많은 선물들을 받게 되어서 너무 일단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1위를 이렇게 계속 해주셔서 1위 가서 축하한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1위를 이렇게 많이 해주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대기실에 왔더니 이렇게 1위 했다고. 맞아. 굉장히 많이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이번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나만 감회가 뭔가 좀 다른가? 또 다르죠. 뭔가 야, 달라.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는 이제 사실상 뭐 스테이랑 대면하면서 이렇게 축하를 받고 이런 것보다는 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맞아. 스테이 엄청 많아요. 맞아. 진짜 엄청 많아. 진짜 축하받는 기분이 뭔지를 딱 느끼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맞습니다. 같이 노는 느낌이고 스테이의 목소리를 뭔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람트 이름도 약간 팬들 들어오는 게 없었어가지고 그치 이게 되게 뭔가 새로웠어. 약간 기분도 묘하고 맞아. 근데 힘이 진짜 더하는 그게 진짜 맞아. 나 너무 재밌었어. 근데 녹화할 때도 그렇고 맞아. 녹화할 때도 재밌었어. 생방 때도 재밌었어. 맞아. 지난주 생방 때 좀 약간 약간 살짝 긴장하고 근데 또 오랜만이니까 너무 좋았고 근데 이번주는 너무 그냥 즐겁게 맞아 마음대로 그냥 스테이랑 그냥 대화를 해가지고 그냥 스테이도 긴장이 풀렸어. 맞아 우리가 가는 곳에 약간 우리만의 아지트 느낌으로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가 또 밥을 잘 안 챙겨 먹기로 유명해가지고 맞아.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역조공을 예. 저희가 좀 생각해서 골라봤어요. 퀴즈 약간 맛잘알 퀴즈로 맞아. 잘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네. 물론 나는 나와와 치즈케이크를 했지만 치즈케이크 골랐지만 좋은 선택이 골랐지만 아니 진짜 안전이 없었지만 다들 부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 선물을 진짜 감사합니다. 녹화 시간대도 그렇고 맞아. 진짜 열심히 달렸지. 진짜 정말 힘든 시간들이 고쳐. 스테이도 같이 달리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 스테이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스테이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제 사실 대기하면서 정말 피곤하기도 하고 저 졸리기도 하고 이거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건데 뭔가 스테이 딱 앞에서 그. 이렇게 팬미션 듣고 깨. 맞아. 이게 잠이 확 깨고 맞아. 확 생기고 힘이 확 생기니까 맞아요. 힘이 확 생겨요? 이게 진짜 확이래서 힘이 확 생겨 바쁠텐데 고맙대요. 저희가 더 고맙죠. 진짜 고마운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저희 시간으로 저희 그 녹화 때 녹화해가지고 생방 때 열심히 응원해주니까 감사하죠. 그치 스폰 찬다 많지. 스폰 찬다 막나는 정말 너무 자랑스럽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맞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행복
맞아, 행복해. 한 아까 인터뷰 때 스테이 상윤 씨 잘 들었다. 아, 그 원래 거랑 비교해가지고. 왜 우리도 다 어? 역시야, 역시인가 싶어. 아니 우리 스키즈와 스테이는 태어났을 때부터였는데 스키즈와 스테이하고 태어났지, 태어났지. 오! 어떻게 불어야 되지? 뭐 이렇게 만나고. 아,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이 놀랐습니다. 저희 인터뷰도 잘한다고 또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아 오늘 창빈이 형이 정말 멋지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소감? 소감. 야, 근데 뭔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멋있어. 원래 원래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를 때가 그만큼 마음의 소리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정말 신기해 이번 활동을 본 거. 진짜 뭔가 되게 새롭다고 하루가 되게 깊어. 깊어. 또 간만에 되면 이렇게 팬싸도 하게 돼서 맞아. 이것도 또 새로운 또 설렘이 있죠. 맞아요. 맞아 맞아. 아 맞아 우리 이제 준비를 가야 돼. 예. 나 아, 맞아요. 아 맞아 이제 팬싸를 맞네요. 맞네요. 준비하러 갑니다. 아 맞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Stay here, 와주시면 좋겠다. 잠깐이나마 인사라도 해줬습니다. 선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고마워. 너 고마워. 고맙다. 고맙습니다. 뭘 해줘야 돼. 너무 당연히 뭘 해줘야지.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약간 뭐지? 이런저런 약간 연습 되게 많이 떴던데 뭐지? 우리 아무 연습도 있고. 아 맞아요. 찾았어. 있고. 아니 내 글씨 어떻게 한 거야? 어? 나는 뭐 다 알고 있지. 아 재밌더라. 나는 진짜 바본 줄 알았어. 눈이 좋으면 머리가 덜 고생하는 거야. 몸이 진짜 고생하더라. 머리가 덜 고생했어. 아, 나는 닉스온 리벤션 노래 나왔던데. 아 맞아. 그건 봐봐 되게 재밌어. 아직 이제 스테이를 찾아갈 그런 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 어쨌든 저희는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